안녕하세요. 최신 레트로 게임 소식을 전해드리는 레트로 박종화제 채널의 레아입니다. 2022년 8월 19일 금요일 오후 8시에 세가 공식 유튜브 채널의 스트리밍 방송을 통하여 메가드라이브 미니2의 수록 타이틀 최종 라인업과 게임기의 상세 스펙이 화면으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세가의 우프라니 요스케 프로듀서와 메가드라이브 미니2 프로젝트 리더 미야자키 히로유키가 게스트로 참여해 현장의 분위기를 달구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10월 27일에 발매되는 메가드라이브 미니2 일본판과 북미판에 수록된 다른 게임 타이틀과 공용으로 들어있는 게임은 어떤 게임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수록되는 타이틀은 60가지이며 가격은 1978엔 일본판 기준입니다. 구성품은 본체 1대, 컨트롤러 1개, HDMI 케이블, USB 전원 케이블 구성입니다. 게임 중단 세이브도 가능하고 4개의 슬롯을 지원합니다. 영상 출력은 720x480이고 음성 출력은 HDMI에 의한 리니어 PCM 출력입니다. 스크린 설정에서 CRT 필터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드라이브 미니2 게임 셀렉트 UI 핸들러 가능과 사운드 설정도 메가드라이브 1과 2 선택이 가능하고 신창세기 라그나센티가 무려 한국어판으로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쉽게도 국내 정식 발매는 되지가 않네요. 자, 그럼 어떤 게임이 수록되어 있는지 보러 가볼까요? 먼저 일본판에만 수록된 타이틀입니다. 메가드라이브 미니2 본体 수록 타이틀 소개. 소사리안. 메가파넬. 갬블러 지코 중심파. 카타야마 마사유키의 마잔 도조. スタークルーザー不思議の海のナディア天下フブ ワンダーメガコレクション当たり！マジカルタルルート君魔法の少女シルキーリップイザベラだったわねこれだけは言っておくわルナザ・シルバースター闘技王キング・コロッサス炎の闘球児ドッジ・ダンペイサンゴクシ3ああ、ハリマナだコラムス3対決コラムスワールド新女神転生ポップルメイル村に戻っておとなしく暮らしてなさい
キャプテン翼。スターブレード。ルナ、エターナルブルー。一段とアール。パーティークイズメガ級2022。パーティークイズセガ級。북미판에만수록된타이틀입니다スーパーハングオン。ヘルツォークツバイ。レインボーアイランドエクストラ。ザ・スーパー忍び。ヘルファイヤー。シャドウダンサー。ザ・シークレット・オブ・忍び。ローリング・サンダー2。ゴールデンアックス2。デザートストライク湾岸作戦。ラングリッサー。スワーシャーク。エレメンタルマスター。トージャム&アール、インパニックオンファンコトロン。ベアナックル3。アウトランナーズ。シャイニングフォース2。イニシエの封印。エコーザドルフィン2。プレイファイター。リスターザシューティングスター。ジ・ウーズ。アースワームジム2。ソニック 3D。ベクターマン2。일본판북미판공용으로수록된타이틀입니다ファンタシースター2。帰らざる時の終わりに。達人。アフターバーナー2。グラナダ。ゲイングランド。ミッドナイトレジスタンス。シャイニング&ザ・ダクネス。ボナンザ・ブラザーズ。ワオ。アウトラン。ポピュラス。サンダーフォース4。スプラッターハウスパート2。チェルノブ。善人アレスタ。忍者ウォーリアーズ。ファイナルファイト CD。 ナイトストライカー。エクスランザー。
シルフィード。ソニック・ザ・ヘッジホッグ CD。 ナイト・トラップ。夢見館の物語。バーチャレーシング。新創世紀ラグナセンティ。画廊伝説2新たなる戦い。スーパーストリートファイター2。シャイニングフォース CD。 エコーザドルフィン CD。 エイリアンソルジャー。ビューポイント。ファンタジーゾーン。スターモビール。三輪さんちゃん。スーパーロコモーティブ。デビとピー。二人でぷよぷよ3。スペースハリアー2。最高のラインナップが新たに集結。さらに小さく、より深く、新メガドラミニ登場。10月27日発売。여러분잘보셨나요?레트로각종아재님은두가지버전다구매하셨다고하는데요.전어떤거를구매해야될지너무고민이되네요. 2022년에는정말여러가지레트로게임기와게임이복각과리메이크와리마스터가되고있는데요.너무좋은일이아닐수가없네요.오늘수록된게임중에여러분들은어떤게임이가장기대가되시나요?물론이번에수록이안된메가드라이브명작게임들도많지만전이번메가드라이브미니2가많이기대가되네요.이게임도메가드라이브미니2에수록되었다고하는데요.각종아재가어렸을때좋아했던메가CD로나온게임실키립오프닝을보시고영상끝내도록하겠습니다.다음에또봐주실거죠?私リップ。